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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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만담 듀오 개그맨 신윤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가 되고 싶지 않은 개그맨 박민성입니다. 아유, 박수 치지 마세요. 인기 많아 보이니까 박수 안 치셔도 돼요. 예, 잘 치지 마세요. 야, 야. 어? 너무 과해. 뭐가 과해? 너무 과해. 아, 뭐가? 뜨고 싶지 않다며. 아니, 난 뜨고 싶지 않아. 그래? 나는 그냥 가늘고 길게 갈 거야. 뭐라고? 민성이는 가늘고 길게! 그만해, 그만해. 누가 봐도 유행어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아니야, 아니야. 야, 난 진짜 스타 되고 싶지가 않아. 그래, 그럼 뭐 할 건데? 아, 그냥 어차피 뭐 살 생각 없는데 너 따라다니면서 그냥 너 매니저나 하면 안 되냐? 매니저를 하고 싶다고? 어. 알았어, 그러면 그냥은 못 시키겠고 연습 한번 해보자. 어, 알았어. 그러니까 매니저로 치고 나를 한번 관리해줘봐. 어, 알았어. 잘할 수 있겠어? 할 수 있다다키마스. 이상한 말 하지 말고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말고. 알았어, 알았어. 매니저야 지금? 어. 오케이, 한번 해보자. 알았어. 자, 여러분들 잠시만 질서 좀 지켜주십시오. 잠깐 정리 좀 하겠습니다. 네, 오, 잘한다. 네, 잠깐요. 우리 연예인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어, 그래? 네, 손 이렇게 모아주시고. 오, 좋았어. 네, 자, 우리 윤승이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고개 숙여서 사죄드립니다. 야, 시작부터 사과야. 시작부터 사과야. 앞으로 윤승이는 10년 동안 자숙에 들어가고. 너무 길지 않니? 윤승이 모든 스케줄은 제가 다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왜 하냐, 네가. 야, 뭘 준비하는 거야? 아니, 한 번쯤은 이런 일 있지 않을까? 아니야, 이상한 거 대비하지 말고 매니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매니저가 할 수 있는 거? 어. 아, 우리 연예인님! 자, 스케줄 이동하겠습니다. 타입쇼! 아, 뭐 이런 것까지 안 해도 되네.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예. 탁! 아. 자, 탁! 출발, 출발! 예. 출발! 야. 출발해, 출발! 가자, 가자! 네가 지게 타면 야, 운전 누가 하냐? 너 면허 없어? 난 있지. 나 면허가 없어. 면허도 없는데 뭘 메이저를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필기만 다섯 번 떨어졌는데? 필기도 떨어진 사람이 뭘 메이저를 하겠다고 난리야.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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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내가 면허 딱게, 딱게. 야, 그러면은 사실 그걸 대비해야 돼. 뭐. 나 공항 같은 데 딱 가잖아. 어? 해외 스케줄 있다? 그럼 공항 갈 때 사람들 막아주고, 길 터주고, 이런 걸 잘해야 된단 말이야. 너무 쉽지, 그런 거는. 그런 거 할 수 있어? 할 수! 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알았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했어.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14시 비행기, 14시 비행기, 제주도 비행기 출발합니다. 게이트로 이동해 주십시오. 자, 우리 신윤승님 게이트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가시죠. 예. 야, 어? 왜 아무것도 안 해? 아무도 안 따라. 뭔 소리야? 너 그 정도 아니야. 아니. 무슨 슈퍼스타인 줄 알아, 이거? 예를 들어서 몰릴 수도 있잖아. 야, 홍대에서도 안 따라오는데 저, 아니 그게 누가 따라가. 아니 혹시나 모르잖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신윤승은 박보검 정도 된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니야. 오, 아니야. 신윤승이 차은우보다 높다.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하지마. 차은우 계속 걸어. 왜 세워 가신다. 야야야, 잘 가시는 분들 왜 세워. 아, 예를 들어서 혹시나 몰렸다 치자고. 아, 알았어, 알았어. 인파가 몰렸다 치자. 자, 우리 신윤숙 씨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동하시죠. 아유, 왜? 아니, 계란 던지지 마세요! 야, 뭘 잘못했네, 내가! 왜 계란을 던져? 뭘 잘못했어? 야, 홍치 안 내려놔! 홍치는 너무하잖아! 차라리 단감을 던져, 씨! 단감은 아프지! 야, 밀가루! 밀가루! 괜찮아! 밀가루가 왜 괜찮아? 안 아프잖아! 야, 뭘 준비하는 거야, 자꾸! 한 번은 이런 일 있으지 않을까? 아, 이런 걸 대비하지 말고! 너 사실 매니저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뭔데? 사실 친화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아, 친화력? PD님들 찾아뵙고, 홍보하고, 써달라고 섭외 요청하고, 뻔죽이 좋아야 돼! 아, 그런 거? 이런 거 잘할 수 있어? 할 수! 이따 닦기마스! 그만해! 닦기마스! 따라하지 마세요, 그런 거! 그런 거 나 잘할 수 있어요. 진짜로? 피디님한테 이렇게 하는 거 말하는 거 같아요. 잘할 수 있어. 오케이, 좋았어. 강 피디님, 안녕하십니까? 오. 제가 신윤숙 매니저입니다. 우리 윤승이가 진짜 끼도 많고요. 시켜만 주시면 다 잘할 수 있거든요. 오, 야, 좋다. 아니, 그냥 그렇게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뭔데, 안 돼? 아, 진짜 시켜만 주시면 된다니까요. 야, 뭔데, 그래? 윤승이가 왜 못해요, 걸그룹을? 걸그룹은 못하지! 할 수 있다니까! 걸그룹은 못해, 안 돼, 그거는! 너 시도도 안 하고 포기할 거야? 그걸 어떻게 시도하냐? 중성화 수술 시도해. 아, 중성화는 안 돼, 씨. 중성화 해. 야, 중성화한다고 걸그룹이 되는 거야? 너 차은우 안 잡을 거야? 중성화 한다고 잡냐? 차은우 계속 걸 안 해? 왜 자꾸 세우는 거야, 가시는 분을? 예, 피디님. 아, 우리 윤승이 그거 금방 만들죠. 예, 만드는 거 뭐 일도 아닙니다. 전문가예요. 오, 좋다. 아, 그러면은 빨리 만들어가지고 예,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오. 예. 야. 그래, 이렇게 섭외 딱딱 해주면 얼마나 좋아. 뭐야, 몸 만들면 되는 거야? 아니, 애 만들어야 돼. 슈돌.
슈돌을 어떻게 나가냐? 어, 슈돌. 슈돌 뭐 애를 만든다고 뚝딱뚝 만들어져 그게? 너 중성화 벌써 했어?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중성화 안 했고. 어, 안 됐는데? 야 그리고 뭔 전문가야 전문가네. 그런데 전문가가 있어 애 만드는데? 야. 나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씨 내 조수연한테 잘 얘기해놓게. 제일 싫어 제일 위험해. 아, 제일 위험하다고. 어차피 할 거 제일 결혼할 거잖아. 제일 피하고 싶은 거야.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아, 참나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깐깐한 게 아니라 메이저 프로그램 하나 내. 메이저? 메이저 하나 하고 싶어? 어. 메이저. 알았어. 야, 메이저 가자. 메이저 오케이, 준비해. 좋아, 그럼. 어. 자, 제대로 야. 준비하자. 뭔데 네가? 메이저 준비해. 메이저. 뭘 자. 준비하고 있는 거야? 자, 가자. 오케이. 가자. 야. 전참시네.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윤승이보다 더 큰 사랑 받을 줄 몰랐는데. 왜 뭔 소리야 이게? 준비를 하고 있네. 윤승이 모든 스케줄 저한테 주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야. 그리고 야, 글씨가 너무하지 않니? 왜? 내 이름은 조그맣고 네 이름이 너무 커. 전참시니까. 어. 아니야, 아니야. 야, 내가 뭐 이걸로 뭐 뜨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아? 나는 가늘고 길게 갈 거야. 그걸 좀 그만하고. 아, 참나. 너 나 좀 무시하는 것 같은데. 응? 나 나름 팬 많아. 너 좀 무시한다. 응? 내 팬들 이름이 승윤이들이거든. 어. 한번 들어볼래? 뭐... 자, 승윤이들 소리 질러. 다시 한번 소리 질러. 나쁘지 않아. 오, 야. 이렇게 팬들 많으니까 이런 거 그냥 어. 멀리서 어. 그냥 관리만 해주면 돼. 멀리서 관리만 없어. 어, 알았어. 그러니까. 어, 알았어. 어. 한국에서 총 맞을 일이 뭐가 있다고! 빨리 와 그리고 빨리! 이미 맞았겠다! 야 그래도 멋있다. 나 대신 총도 맞아주고. 윤수아! 내가 맞았어! 윤수아! 내가 맞았잖아! 윤수아! 내가 맞았다고! 이렇게 굵고 짧게 가는구나! 뭔 소리야! 저럼 가늘고 길게 가야지! 그만해 진짜! 누구 싶잖아!